알아두면 100% 도움이 될 법률 정보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스튜디오 1005 사회정의구현 기획 코너 우리 동네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잘 따르려고 노력하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자, 오늘 어떤 사례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건설 관련 중소기업에서 5년 동안 일했고 퇴사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상황이 안 좋다며 퇴직금을 안 주고 계속 미루더니 결국 폐업을 했는데요. 최근엔 사업주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해주셨습니다. 아, 요새 뭐 뉴스를 봐도 그렇고요. 이 퇴직금 못 받아서 소갈이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액이 1조 원을 넘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네. 또 체불 피해 근로자 숫자도 15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거든요. 네네. 자, 상반기만 기준으로 잡은 거니까 임금 체불액이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이면 2조를 넘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아주 심각한 추세고요. 사상 최대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직장인들이 힘들게 일하면서 가장 기다리는 날이 바로 월급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째 임금이 밀리면 너무 속상하고 일단 삶이 힘들죠.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으셔야죠. 일단 가장 좋은 건 회사 대표 또는 담당자하고 협의가 돼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할 때 가장 빨리 해결할 방법은 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사업주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근로자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급해야 하죠. 근로자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2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다 지급해 줘야 됩니다. 네네. 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피해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청이라고 하죠. 네. 진정을 제기할 수가 있고요. 네네. 자, 진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밀린 임금,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게끔 국가가 도와주세요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네네. 자, 진정서에는 이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요. 네. 최소한 미지급 임금액수, 퇴직금, 지연기간, 이자청구액 같은 것을 적어서 접수를 하시면 되고 네네. 노동청이 이거를 확인하고 조사해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면 회사에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그래요. 근데 그래도 안 주고 버티는 사업주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럴 때는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를 형사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만약에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확인이 되면요. 네.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실제로 법원에서 종종 죄질이 안 좋다라고 평가하게 되면 네. 실형 선고를 하고 집행유예를 붙이지 않는 경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이제 형사 고소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자, 밀린 임금을 따로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도 따로 해야 됩니다. 임금 네.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자,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임금 체불에 대한 가압류 독촉 절차인 지급 명령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밀린 임금 지급할 때까지 사업주가 재산 몰래 처분하거나 다 쓰지 못하도록 미리 재산을 이제 압류해 놓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재판 이기게 되면 경매 등 강제 집행 통해서 밀린 임금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법률 구조 공단을 통해서 비용 없이도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아하, 그렇군요. 근데 그런데 이제 사례의 경우 보면 지금 회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파산 신청했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도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아, 이건 이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폐업하거나 도산했다라고 하면은 국가에서 대지급금이라는 제도, 과거에 이제 체당금이라고 했죠.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이제 회사가 도산하거나 폐업해도 국가가 대신 일부 퇴직금, 임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그런 안전장치입니다. 네. 정부가 대신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을 하고요. 네. 정부가 회사에 또는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체당금이라는 명칭, 대지급금이라는 명칭이 다 사용되고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전액을 지급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하고요. 임금 최대 3개월분,
퇴직금 최대 3년분, 그러니까 결국 네네. 한 6개월분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대지급금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복잡하지 않는데요. 예.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온라인으로 대지급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퇴직증명서, 미지급 임금 내역, 그리고 회사가 도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이 서류를 특히 퇴직증명서, 미지급 임금 내역 이런 걸 확인 안 해주는 경우들이 그렇죠. 문 닫았는데 생길 지금.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공단에서 사업주가 도산했는지 이제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근로자가 모든 걸 준비할 필요는 없고요. 네. 자, 보통 신청하게 되면 한 달, 좀 늦어지면 3개월 정도만 지급이 되도록 하고 있고 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좀 더 빠르게 지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밀린 임금, 퇴직금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절차 밟으시면 좋겠고요. 네. 특히 이제 소멸시효가 좀 중요한데 3년 소멸시효입니다. 그래서 3년이 넘게 되면 법적으로 임금 채권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나중에 하자 하면서 시간 경과되시는 일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시효가 3년입니다. 3년 안에. 네. 예,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변호사님 그럼 오늘의 한 줄 마무리 멘트는요? 사업주는 직원의 4대 보험의 절반, 연월차, 월급, 그리고 퇴직금까지 모두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네. 자, 연금 건강보험료 오른다 이런 얘기 있고 연월차까지 다 보장하고 있다. 자, 이건 아주 별개의 문제고요. 네네. 네, 퇴직금과 임금은 여전히 노동자가 당연히 지급받아야 될 돈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주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신중한 고용을 해서 체불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네. 또 근로자 중에 체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고용노동부의 대지급금 제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자, 우리 동네 변호사 오늘은 퇴직금 체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